악성후골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원지의 프로입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시고 중상급자 정도가 되시면 악성 후, 그러니까 낮은 탄도로 왼쪽을 확 꼬꾸라지는 공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다운 스윙을 올바르게 내려라인데, 왜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내리느냐? 일단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훅이 나는 이유는 백스윙을 쭉 올리고 공을 맞추려고 몸이 앞으로 같이 쏠려요. 그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가 굉장히 과도하게 닫히면서 왼쪽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 낮은 탄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프로들처럼 손을 또 이렇게 몸쪽으로 붙이게 되면 페이스가 굉장히 과도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백스윙을 올린 다음에 그냥 수직으로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보시면 스퀘어하게 자연스럽게 맞기 때문에 악성 훅은 자연스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내리는 방향은 반드시 수직으로 내려라입니다.